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와 암호화폐 도시 크립토밸리 조성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제주도 내 만 대의 렌터카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탑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시커스 블록체인은 제주도에 소재한 타바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자산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LTE 기반 렌터카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타바의 렌터카 결제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핀테크가 융합된 제주 O2O 여행 플랫폼입니다. 특히 타바는 최신 정보를 갖춘 내비게이션과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렌터카 내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시커스 블록체인은 타바의 결제 시스템 자산 인수로 비트탑 거래소의 자체 코인인 프로그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프로그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비트탑 거래소의 자체 토큰이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커스 블록체인은 향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타바 내비게이션에서 프로그 코인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 더 편리한 제주 관광을 지원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